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자기야. 오늘은 예, 여러분들과 전화를 좀 하려고 해요. 저번에 했었죠, 예전에?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스카이프를 통해 전화할 건데 여러분이 뭐 스카이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 전화번호를 띄워드리면 거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시간은 최대 2분. 뭐 전화는 뭐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말 저랑 데이트를 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헤드폰을 껴야 돼가지고 전화 받아서 자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돼. 상황극이어도 괜찮습니다. 받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도 했을 때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뭐 남자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전화 데이트다 보니까 아다리가 잘 안 맞으면은 뭐 한 200통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초딩도 되죠. 왜 안 돼요? 뭐 초딩은 뭐 시청자 아닙니까? 이분을 타이머로 찌질하게 재는 게 아니라요. 전화기를 열면은 통화 시간이 뜹니다. 전화하다 울면 내가 달래주면 되지. 진짜 그때 남자가 더 많았어. 내가 내 기억에 의하면은. 헤드폰을 좀 낄까요? 끼면 안 이쁜데. 근데 이거 좀 끼면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 같지 않아? 전화해서 작업 건다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 시청자분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재밌고. 전화번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시작. 자, 첫 전화입니다. 오빠. 자기야. 제가 전화 하길래요? 네? 오빠! 잠깐만 사귀신다. 아니 꼬시면 받아주신다며요. 너 몇 살인데? 아니 뭐 무조건 내가 다 사귀니? 너의 아, 사귀시다 저거. 그러니까 저의 불기둥은 10cm가 넘어요. 몇 센치? 공격이에요 수비예요? 빨리 말해요. 나 공격인데 미안하지만. 그럼 제가 헤어져요. 헤어져? 맞습니다. 헤어져? 네, 헤어져. 알았어. 빠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다. 네? 몇 살이니? 저요. 그럼 너지 누구겠어. 방송 소리 좀 꺼주라. 네? 방송 소리 좀 꺼주라. 죽기 싫으면. 소리가 겹치거든 지금. 껐어요. 잘했다. 몇 살이니? 남자니 여자니? 맞춰보세요. 꺼져.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다. 요즘 정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 몇 살이니? 저요 12살이요. 12살? 네. 초등학생인가? 네. 너 장래희망이 뭐니? 애드머니 혹시? 저 애드머니님처럼 영상 뭐 꿈 실패하면 영상 찍으려고 해요. 꿈을 실패하면 영상을 찍는다고? 네. 이런 내가 지금 뭐 실패하면 하는 그런 직종인 거야? 아니요. 꿈이 뭔데? 뭐 성우 돼봤자 뭐 할까 생각 중인데. 꿈이 없잖아 그럼. 근데 꿈을 실패하면 나 이거 크리에이터를 한다고? 네. 너 아주 나를 만만히 봤구나? 뭘 으흠이야 으흠은. 그 방송 열심히 보고 네. 화이팅 하렴.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혜빈이에요. 혜빈이? 오빠. 반갑다. 혜빈아. 집엔 잘 들어갔고 그때? 그때요? 언제요? 네. 상황극 못 받아치네 이거. 참 이거 순발력 떨어져서 어떡하니 너 이거? 제가 상황극을 좀 못해가지고. 다시 해볼게. 그때 집에 잘 들어갔어? 때려쳐. 오늘은 너 좀 운 좋게 빨리 전화 됐다? 오늘 한 5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거나?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 다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태어나서 첫 남자라고 합니다. 원래 모쏠이었는데 지금 너 22살이지? 저 24살이에요. 24살이야? 24살 돼서 여러분 처음으로 남자친구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뭐 축하의 말씀 드리고. 그래서 방송 잘 안 본 거니? 아니요 방송은 보죠 당연히. 그래? 그 남자친구도 좀 방송 보게 하고. 보게 하려고요. 그래 그 좀 오래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다들 박수치고 난리 났네.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쁜 사랑 하시고요. 네. 상황극은 애초에 말이 안 됐던 거구나. 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 알았다. 수고하렴. 2분이 다 됐다. 네 수고하세요. 그래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15살이요. 15? 중학생이야? 네. 너 뭐 나 지금 네 목소리 따라하는 건데 뭐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니 혹시? 없어요. 없어? 왜 전화했어? 그냥요.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한마디 해줄게. 하지 마세요. 끊어. 여보세요. 어? 누구? 어? 누구야? 응? 뭐야 응은 응이야. 대박. 대박. 진짜 떨려. 와 대박. 말을 하세요 이 사람아. 오빠 사랑해요. 나도. 몇 살이니?
아, 뭐 왜 이렇게 신났어? 네? 아, 저 진짜 신나죠. 이거 바로 성덕 아닙니까?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에드마 라디오 방송 FM 89023입니다. 저는 포항에 사는 포항? 20살. 어, 아주 나와 먼 곳에 있구나. 인젠. 네.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던데.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안 냄냈다. 응. 어, 예, 내 영상 얼마 봤니? 아, 오빠, 저 닉네임 코난 솔랭키예요. 아, 그게 너야? 어, 그 닉네임 네, 저예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아, 어. 완전 어, 동영상이랑 동영상이 댓글 다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좀 약. 좀 살짝 좀 나대는 거 아닌가? 안 나대거든요. 아니 저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 어. 댓글이랑 댓글에는 다 달고 다니는 거죠. 아 그래? 근데 왜 공연을 안 왔어? 네, 아 저 수술을 해가지고 무슨 성형 수술? 네, 쌍꺼풀을 했는데 실다고 어. 갈 순 없으니까. 왜 없어? 있지. 내가 그 실을 뽑아주면 되잖아. 실을 달고 이빨로. 아니, 너무 극혐이라가지고 못 갔어요. 좀 이뻐지려고 성형 네, 좀 했나봐? 원래는 뭐 좀, 네. 조금 안 됐니 얼굴이 좀? 아니 원래도 괜찮은데 조금 힘든 얼굴이었어 원래? 아니 그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어 그냥 좀 더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더 예쁘게 살면 좋으니까. 너 내 이상형이니? 아 당연하죠. 사귈래? 아 예. 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우리 1일이고 뭐 오빠 여친 있잖아요. 내 여친 본 적 있어 너? 아, 없지만 있잖아요. 어. 그 어디, 감이 옆에? 느껴져요. 여기 옆에? 내 지금 옆에 있긴 아니요? 있어 지금 침대 위에. 아무튼 오늘부터 우리 네. 1일이고 네. 어 2분 지났으니까 우리의 게이들 헤어져 게이들 이제. 헤어져 아 질척대지 마 끊어 아 알았다 끊어 알았다 끊어라 어, 알았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반갑다 오 나야 모시모 어 뭐라고 누구지? 모시모시라고 일본인이 니혼진 데스까 오빠 저 유니야 누구 윤희. 아, 윤희야? 반갑다. 신기하다. 잘 지냈니? 잘 지내죠. 지금 이거 전화하시는 분은 그 공연 때 왔던 그 녀석입니다. 예. 일본인이고요. 어, 뭐, 깽깽깽. 오빠, 우리는 며칠이에요? 어, 우리? 어, 우리는 며칠이에요? 어, 사귈래? 어? 사귈래, 지금? 아까도 1일이라면서요? 그냥 헤어졌어, 끊으면서. 아, 끊으면서 헤어졌어? 어. 괜찮네. 어, 너 몇 살이니? 저, 스물. 여덟 됐어요. 28? 하이. 나이 좀 많네. 나이는 상관없어.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 했어. 아, 나이 좀 많긴 한데. 너무한데? 뭘 너무해. 또 있네. 일본인이래. 너 일본인 아니야? 맞긴 한데. 어, 그래서 아무튼 뭐 사귈래 말래. 너 내 이상형이야? 응. 어떤 면에서? 마음 이쁘고 어. 피부 좋은 글램. 너 피부 좀 글래머라고? 내가 그때 본 바로는 좀 아닌 것 같던데. 아 진짜? 아 안 되겠다. 헤어져요. 어 그래야 사귀지도 않았는데 뭘 헤어져. 2분 다 돼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인생 사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아 뭐 안녕히 계세요. 끊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예.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근데요, 제 질문이 있는데요. 어. 에드모님이 제일 먹었을 때 맛있는 치킨이 뭐예요? 지금 질문 타임이야, 너? 야, 정신 못 차려? 네? 정신 못 차려? 네. 아, 못 차려? 아, 맛이 제일 맛있는 네. 치킨? 그 뭐더라?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야. 안녕하세요. 안녕. 몇 살이니? 14살이요. 우리 어린이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경기도에 사는 14살.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아, 네. 우리 어린이 말 잘 들어줘서 참 고마워요. 왜 끊어? 애 취급해서 그런가? 여보세요? 왜? 뜨뭇뜨뭇.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13살이요. 지금 이제 14살이네요. 이제 14살 됐니? 네. 한창 인생 힘들 때네. 너 뭐 우리 에드머님, 아 우리 에드머님이래 씨부라. 영상 많이 보고 있니? 네. 얼마나 봤어? 20편 정도. 20편? 아직 네. 족밥이구나 너. 네. 얼마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 그래 한번 좀 시간 날 때마다 정주행 좀 하고. 네. 나중에 내가 그 너 물어본다 테스트 너 여기 전화번호 뜨거든? 나중에 내가 새벽에 네. 전화해가지고 너 그거 봤어 안 봤어 해가지고 안 봤으면은 바로 그냥 집 앞으로 찾아가서 오한마로 후두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예, 구독자 많이 늘어나시고 번창하세요. 아 그래 고맙다. 잘 자고. 아 예. 자지 말고 방송 더 봐줘. 끊을게요. 어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닌 척하면 끊던데 사람들이? 너무 애 취급했나?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그냥 나 이렇게 컨셉으로 해본 거지.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야. 무슨 일이니? 대박이에요? 아 예 맞는데요?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뭘 저쪽에요? 말 안 할 거면 끊어. 대기자 많아. 여보세요? 어, 진짜 이거 뭐? 크리스틴 나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네, 끝인가요? 뭐야? 전화. 아니요. 네. 저 진짜 에드머 팬이에요. 에드머는 진짜 많이 떠야 되는데. 그럼 에드머 방송인데 에드머 팬이지. 그럼 누구 팬인데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 팬이 아니니까 진짜 심각한. 진짜 제일 재밌어요. 아, 어디? 재밌고. 어, 너 경상도 사니? 맛있게 먹고. 경상도 사니? 네네. 어디 사니? 몇 살이야? 대구. 대구? 네. 대구. 어, 대박. 야, 대구에 또 이쁜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사실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너는? 네? 너 자신은? 저도 괜찮아요. 너 좀 괜찮아? 네, 저는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말투는 좀 그렇지가 않은데? 네? 말투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건 뭐. 어쨌든 에드먼은 진짜 많이 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 말투가 왜 그러는 거야? 뭐 표준어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사투리 시원하게 한번 써주세요. 예. 뭐 되게 어눌해 보여. 아 이거 제 원래 말투가 로봇 같아요 좀. 그래? 네. 난 로봇이 아니라 방구석 여포인 줄 알았지. 뭐예요? 방구석 여포. 그거 뭔지 몰라요. 아 몰라 나중에 검색해봐. 네. 그 에드머니 진짜 하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름이 유지원이에요. 이유지원? 유지원. 아 유지원. 네. 알겠다. 그 지원아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하고 다음에 또 전화할 기회가 있으면은. 아 노잼이라서 끊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노잼이라서 끊는 게 아니라 2분이 돼서 끊는 거란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번창하세요. 안녕. 네. 귀엽네요.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어, 진짜 맞아요? 누구, 뭐가요? 아, 차 빼달라고요? 에드머니. 차 빼달라고요? 형, 진짜예요? 예,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마.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어, 형, 잠시만요. 왜? 뭐야? 오빠, 뭐해? 오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왜? 아, 오빠. 아. 전화도 안 했어. 나 진짜 집착하는 사람 진짜 싫어. 아, 오빠, 그래도 내가 기다렸잖아. 뭘 기다렸는데, 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너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사실 너 내 스타일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만난 거였어. 와, 욕해도 돼? 어, 해. 잘 살게. 씨발놈. 끊어.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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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어, 대박. 드모 드모 드모.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구독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사는 17살이요. 어 너도 대구야? 네. 너도 이쁘니 그럼 혹시? 아니요. 어 아니야? 네. 아 그래? 대박이다.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니 혹시? 대박 거리지 사랑해요. 말고. 사랑해요. 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제대로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나도 끊을게. 끊어. 네.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니? 저요, 예동필인데요. 어, 몇 살이야? 저요, 초딩이요. 어, 급식 맛있니? 아니요, 겁나 맛없어요. 그래서 어. 형들이랑 옥상에서 짜장면 시켜 먹어요. 초등학생이 학교 옥상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걸리면 네가 인간이야! 교무실 지석이요. 어, 깜짝 놀랐니? 우는 건 아니지? 구독 누르고 갑니다. 구독 누르고 간다고? 오늘 설마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아니지? 아 그럴 리가요. 혹시 옥상. 혹시 너 담배 피는 건 아니지?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짜장면 시켜놓고. 아니지? 에이. 그러니까 너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찾아가서도 아주 그냥 폐를 내가 뽑아버릴라 그랬는데. 아무튼 뭐 학교 생활 잘하고 급식 맛 없겠지만 맛있게 먹고 짜장면 그만 시켜 먹어. 여보세요? 그 몇 번 손잡이 알아요? 씨발 어이가 없네. 이거 하려고 그랬니? 네. 어이가 없네.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에요? 끊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나야 왜? 무슨 일이야?
형. 어, 어. 저 그 예전에 그 뭐냐, 한창 그 아프리카 뭐냐, 초창기 시절 때 제가. 어. 그 스카이프로 전화 데이트 할 때. 어. 전화 걸었던 사람인데요. 어, 그렇구나. 그. 안녕하세요. 어, 그래. 너무 그렇게 추억에 젖진 말자, 우리. 아프리카는 예전 얘기 다니니까. 알겠니? 예. 어, 뭐 유튜브로 넘어와서 시청하고 있구나. 예, 예. 그래, 그 뭐 아무 칭찬 한번 해줄게. 너, 예. 너 15살인가 너가? 14살이 이제 15살 그러니까 이제 15살이잖아. 내가 네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네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까 임마. 대박이지. 감동. 좀 조금 오줌 찔끔 지렸니? 어? 아, 살짝. 그 후원 계좌로 39,800원만 넣어줄래?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고추 참치랑 밥 먹었거든. 잘 지내고 있고? 아 형, 네 잘 지내고 뭐, 있어. 여자친구는 생겼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 내가 안 좋은 걸 물어봤네.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맙시다.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그 나중에 너 예. 커가지고 대학 가면은 아주 이쁜 여자친구 생길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예, 근데 어, 형. 어. 거의 저 300번 정도 전화한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전화를 시작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300통을 걸어. 1초에 한 번씩 걸고 끊었니? 오바는 하지 말자, 알았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 다 됐네요. 예, 다음에 또 전화해. 아,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다음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뭐해? 뭐 하냐고? 응. 어, 너랑 전화하지 마. 아, 그래. 자기야. 어. 나랑 사귈래? 씨발, 남자들이 진짜 미치겠네. 어? 나랑 사귈래?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에? 왜 놀래, 자기야? 진짜 신기해요. 몇 살이야, 너? 저 20살이요. 이제 20살 됐어요. 어디 살아? 저 서울이요. 공연 왜 안 왔니? 아, 공연 그거 시간 너무 늦어서 못 갔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다른 사람들 다 많이 왔는데. 아, 저 통금 10시 와서. 아, 통금 10시야?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 왜 없어? 저 여고 다녀서. 여고 다녀도 생길 사람은 다 생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막 너 지금 울어? 아, 아니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아, 완전 좋아요, 진짜. 저 방송 본 지 근데 좀 오래됐어요. Shut the fuck up. 아, 뭐라고? 아, 나 방금 좀 그 집중 좀 하느라. 저 영상 본 지 꽤 됐어요. 얼마 됐는데? 네. 뭘 또 여자 목소리에 표정이 확 변해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지금 다 전화 지금 꾸준하게 잘 봐. 너 여잔지 남잔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을 잘 못하는구나 너가. 아 지금 완전 긴장해서. 네, 정연아 2분 다 됐고. 아 앞으로 영상 잘 봐주고. 네. 그래 사랑해 정연아. 네 저도요. 얘 뭐 우는 거야 뭐야.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이 23 먹고 왜 방송을 하고 앉아있어요? 29이야 비용신아. 다음 전화 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예드머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 인천 사는 20살이에요. 어, 미안. Excuse me. 하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트름할 수 있겠나요? 너무 떨려. 변태니? 트름하는 게 좋아? 아, 있잖아요. 저 그 고추 바사삭 먹는 영상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잘 때마다 한 번씩 꼭 보고 자요. 곧휴 바사삭? 응. 곧휴 부들부들? 아니. 그 앙탈은 부리지 말고. 아, 네. 어, 그거만 좋니? 다른 건 안 보고? 아,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 다른 거 당연히 다 봤죠. 오늘 올라온 것도 그 봤니? 시험 기간에 오빠 영상 보다가 진짜 시험 그냥 다 말아먹었지 않는. 아, 그렇긴 하지 마. 그렇게 나 때문에 뭐 시험을 망치거나 그러진 마. 오빠 때문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오빠 때문이면 뭐. 그래, 그러면은 그 맥북 프로 레티나 디스플레이 2017년형 고급형 나 하나만 줄 수 있겠니? 오빠, 더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알았다. 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바라고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명령한다 내가. 명령이요? 어. 아니 부탁한다. 말 바꿀게. 명령해주세요. 아 명령한다 야.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니? 아니요. 남자친구는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어 너 좀 고수인데. 어 근데 미안한데 지금 2분이 다 돼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네. 응. 잘 자요 오빠. 어 너도 잘 자. 다음 좀 잠깐 아 이렇게 열이 나지? 여보세요?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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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백동했어요 백동. 너 초등학생이니 혹시? 아니요 고등학생인데요. 아 고등학생 아 여자야? 네. 아까 전화했던 초등학생이랑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아
깍깍대지 마. 아, 까마귀 있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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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통 했다고? 진짜 저 통 아무것도 안 했어요. 104통. 104통? 예. 어, 많이 대박. 했네. 대박. 할라 했는데 그 처음에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 전화를 많이 하길래 할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받으면 생각해보자 하고 했는데 진짜 받을 줄 몰랐는데 이게 진짜 받... 대박. 너 말이 되게 많구나. 뭐 완전 속사포네. 어? 아니 깍깍대지 말고. 까마귀야. 대박. 얘기해봐 이제 그럼. 대박. 할 말 이제. 뭐라고요? 뭐 할 말 이제 전화 연결되면 생각해보겠다며. 아, 예. 어, 할 말 이제 사라졌어. 대박. 근데 별로 생각보다 별로 막 그렇게 안 그렇네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런 건 없어? 네, 뭔가 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니, 살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멋져요. 그래? 근데 제가 댓글 엄청 많이 달았는데 닉네임 뭔데? 한 번도 선우요. 선우? 그 알았어 내가 신경 써서 삭제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장문으로 남겼어. 오빠 너무 사랑해요. 오빠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치 뒤집어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대박. 그건 안 왔어. 이건 다 됐어. 아니요, 야 막, 우리 헤어져 이제. 회색 후드 입었을 때 진짜 멋져요. 잘 어울려요. 이렇게 근데 야, 그게 동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하면 진짜 댓글 달릴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달리. 야, 알았다고. 아무튼 야, 알았어. 아 정말 대박. 헤어져 이제 헤어져. 나 들척거리지 마. 끊어.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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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못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대. 다음 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진짜 받았네. 어 진짜 받았지 그럼. 형님. 어 반갑다. 그 얘기 들어서 한 번 일주일 안 되니까. 그게 상황이 생겨야지 인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어. 아니 그 전화해가지고 뭐 그 얘기 들었어 해달라는 뭐 비용신 같은 새끼 그 비용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상황이 없는데 그걸 해달라고 해? 그럼 뭐 비용신 새끼가 나 이 세상에? 어? 미친 새끼 아니야? 전화를 지금 지가 할 말을 해가지고 할 말을 해야지 뭘 무슨 뭐 상황극을 해달라고 지랄 이한병이야 혼자? 그러니까 말이야 그 새끼 그냥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어 비용신 같은 새끼. 반갑습니다. 몇 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제 중3이요. 인생 한창 힘들 때네? 너도 뭐 내 방송 막 보면서 막 욕 쓰고 그러니? 아니요. 그러면 답 없는 급식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거는 그냥 견딜자. 우리 같이 깨끗한 인터넷 문화 한번 만들어 나가요. 알았니? 예. 개새끼.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켜켜. 켜켜 누구야 켜켜. 안녕하세요. 안녕. 저 누구게요? 뭘 누구게요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침착한 척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아 저 부산 사는 이제 20살 된 진실입니다. 아 진실이구나. 네. 저기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은 보냈니? 아니 없다니까요. 그거 찾아봐 있어. 아니 없는 걸 달라고 하면은 진짜. 응? 만들어서라도 보내. 너 야 너 저번에 전화했었나? 네 했어요. 어 너 이번 공연 때 왜 안 왔니? 순천에서도 보러 왔는데 왜 부산에선 안 왔어? 아니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어려워요. 아니 말도 어려워. 그러니까 대단한 한 거지. 근데 저 저번에 전화 때 그거 노래 불렀는데 기억나요? 아 그 Enjoy the Ride 리믹스 부른 거? 네. 완전 잘 불렀지.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안 끊은 거거든 사실은. 아. 저 그 뭐야 대학은 뭐 붙었니? 네 당연하죠. 어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고. 아니 서울이야? 아 서울은 아니 그냥 부산에 있는 곳. 부산대학교? 네. 그 뭐 내년에는 공연 올 거야? 네 내년에 갈게요. 진짜 가면 내가 앞에서 노래 불러야지. 그래 와가지고 오면은 좋은 게 많아 참. 나랑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니 왜 포옹 저는 아 나도 포옹하고 싶은데. 포옹 네가 왔으면 했어. 무조건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래요 뽀뽀도 하고. 술렁술렁. 웅성웅성 술렁술렁. 그렇게 들었어? 아예 안 들었고 2분 다 됐으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네. 빠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 여기 띄어놨는데 그 그대로 걸어놓고 나 아닌 척하면 바로 끊어버리네. 바보들 아니야? 히히. 여보세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진정 좀 해. 네, 대박. 진정하라고. 네, 진정했습니다. 우리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디 산 몇 살이십니까? 거제 사는 15살인데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대박.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전화 몇 통 걸었어? 한 50번. 너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운 좋게 빨리 걸린 편이네? 어 진짜요? 와 어. 대박인데. 막 지금 사람들 막 100통 200통 하고 난리 났어 지금. 너는 아주 운이 좋은 거야. 뭐 내일 복권이라도 사볼래 한번? 이 정도면 뭐... 안 돼요. 전 미성년자예요. 아 맞다. 미성년자면 복권을 구매할 수가 없죠. 네. 나한테 뭐 하고 감사합니다. 싶은 얘기가 있었니 혹시? 네 뭐라고요?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 없었어? 제가 15살이잖아요. 오빠라고 해야 돼? 삼촌이라 해야 돼? 아저씨라 해야 돼요? 남자 아니었어 너? 저 여잔데요. 아 여자야? 아 그 나이 때는 여자랑 남자랑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아 네. 아니 에드머님이라거나 아니면 신님이라고 하면 돼. 신 알지 신 갓. 알겠어요. 아 그 끝이야?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 뭐 그 저기 내일 부모님 아침에 부모님 일어나시면은 말씀드려. 에드머랑 전화했다고. 부모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우와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아 잘못 건 거예요? 누구신데요? 아 잘못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소심해? 에? 아니, 저 된 거예요? 된 거지, 그럼. 어머, 죄송해.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남자인가? 14살의 남성? 아니, 여자예요. 여자예요? 예. 18살이죠. 아니요. 21. 아, 21이에요. 먹을 대로 먹었네. 네, 이제. 먹을 대로 먹었다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직업이 뭔가요? 학생인가요? 네 대학생이요. 서울? 아니요 부산이요. 부산 방송 본지 오래됐나요? 저 맨날 방송 눈팅만 하다가 채팅은 안 치고? 처음 이거 해봤어요. 너 지금 몇 번째 전화된 거야? 지금 한 140통 가까이 있어요. 140통에 한 통당 한 30초 정도 걸리나? 그거 무슨 뭐 안 받는다는 거 뜰 때까지? 아니요 30초까지는 안 걸리던데요. 한 10초? 그냥 전화하고 한 5초? 아 5초? 그러면은 네 5초 있으니까 200통이라고 치면 1000초? 아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구나. 아 근데 이게 그게 전화만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약간 2분 되면서 눈치 게임하여. 이거 지금 네. 전화 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를 잘 거는 법 팁 한번 알려주십시오. 약간 방송 보다가 뭔가 말이 좀 끝나간다 싶으면 그때부터 계속. 너도 좀 고수다. 머리를 써서 전화를 한 거네 너는. 나름 쓴다고 썼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야. 그냥 운이야. 내일 네, 복권 사라. 같아요. 네 알겠어요. 방송 열심히 보고 좋아요랑 저기 주변 네. 사람들도 좀 알려주고. 네 알겠어요. 저 이미 막 전파하고 있어요 주변에. 그래 아유 잘했다. 네. 끊어. 네.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팁 들었죠? 네. 팁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헐 대박. 뭘 대박이야. 오빠 근데 어디 아파요? 너 남자 아니야? 남자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완전. 아 진짜 아파서 궁금했는데 제대로 얘기 안 해줘서 전화한 거예요? 좀 안 좋아 몸이. 그렇구나. 진짜 저 여자야? 저 여자 맞아요. 아 진짜. 목소리가 그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인데? 와, 저 23살인데. 23살이야? 네. 유튜브에 댓글 자주 남기니? 아니, 유튜브 댓글 한 번도 안 남겨봤는데. 좀 댓글 좀 남겨. 할 말 있으면. 왜요? 아, 저 몇 주 전에 이거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다 봤어요. 서울 살아? 저요? 아니요, 경기도요. 공연 왜 안 왔어? 아, 가려고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뭘 그렇죠. 굳이 실제로 가서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가려고, 진짜 갈 거예요. 언제? 뭐 공연 계획이 없는데 뭘 갈 거야? 뭘, 언제? 하면은 꼭 갈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제발 너가 남아있으면 좋겠구나. 네. 근데 오빠 있잖아요. 후드 몇 입어요? 사이즈? 후드? 네. 105. 105? 그 X라지인가? 라지인가? X라지. X라지죠. 네. 알겠어. 잘 살아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네. 궁금해서 참고하려고요. 알았다. 그래. 고마워. 네. 여보세요? 전화를 어렵게 걸어놓고 굳이 끊는 이유는 뭐야? 여보세요? 에드모예요? 에드모야. 반갑다. 신기해. 야 옆에 있는 친구야 아니면 방송 소리 켜놨니? 나 동생이에요. 아 동생? 넌 몇 살인데? 네. 저 이제 14살 돼요. 14살? 동생도 네. 내 거 보니 혹시? 동생 휴대폰으로 보면서 전화 걸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동생도 내 거 보냐고 평소에? 네. 형제끼리 이렇게 우애 좋게 내 거 보는 거야? 아주 좋은 현상이네. 부모님도 보시니 혹시? 부모님? 부모님도 내 방송 좀 보여드려. 가족끼리 아니요. 같이 봐도 되는 그런 방송이잖아 내 거는 사실. 그지?
뭐 hot sex 이거만 빼면은 그지? 아 그나 근데 신기하다. 너 전화 몇 통 했어? 아 200통? 아우 200통. 아주 어린 친구가 끈기가 있네 벌써부터. 아 계속 걸었어요. 그 끈기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 건 어떻겠니? 공부는 조금 아유 제가 공부는 조금 오버워치 한전 할 줄 알지. 좋아요 눌러? 어? 좋아요 눌러 그래. 뭘 옆에서 좋아요 눌러 이러고 있어. 좋아요 눌러 빨리. 그래. 와 신기해. 좋아요 빨리.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여기 카톡 왔다 너. 여자친구한테 카톡 왔다. 여자친구는 없겠지만 아니, 네. 아무튼 뭐 고생하고 2분이 됐기 때문에 전화는 빠르게 네. 끊도록 할게. 네. 그래 여보세요. 에드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헐헐헐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드먼 에드먼 헛헛헛헛헛헛. 아 에드먼님 진짜 좋아요. 저 지금 대박. 몇 살이니? 저 15살이요. 15살? 변성기가 빨리 왔구나. 네. 아, 저 지금 변성기 온 것 같아요. 아까 15살들 전화 많이 왔지만 다들 애기 목소리였거든. 여자 목소리. 그럼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너 목소리는 조금 약간 겨드랑이 털도 좀 났을 것 같은걸? 다른 데도 났죠. 이 새끼가. 공부 잘하니? 공부는 그냥 중상위 정도. 중상위 정도에? 네. 오버워치는? 이 새끼 반대네. 오버워치 조금? 에드먼님, 저 드먼님한테 한번 사보고 싶다는 드립 있는데 해봐도 돼요? 막 족 같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신박해요. 한번 해봐. 신데렐라가 불면증에 걸린 걸 네 글자로 하면? 불데렐라. 넙. 그건 뭐야? 기억이 안 나요. 드먼님 되게 제가 방송 보던 게 리액션이나 그런 거 아니면 타다 이런 것 때문에 봤는데 타다 부모님이 평소에 해주셨던 해주시면 좋겠던 리액션이 하나 있어요. 뭔데? Damnit. Damnit 그거? Damn it. 네, 그것도 요즘 좀 써주세요. 아 싫어 안 쓸 거야 미친놈아. 전화 끊어. 2분이 다 됐네요. 쓰잘데 없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 여보세요. 아이고 서훈아. 누구냐? 아 나 몰라. 몰라. 아 그래 미안해. 누구시죠? 저 대전 사는 17살 이제 9일 되는 학생입니다. 한창 인생 힘들 때네? 네. 아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왜 힘들어? 학원 뺑뺑이 다니고 있고 진짜. 여자친구 있냐? 여자친구요?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힘든 데 건드렸구나. 아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치입니다 연애는. 개소리야 못 하는 거지. 아니 진짠데? 그래 안 그래. 여자친구 지금까지 있었던 적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연애도 하지 마. 뭐 학교 생활은 재밌니? 그 빅 먹으러 다니죠. 공부는 잘하고? 공부는 하면은 하는데 안 할 때는 진짜 아예 놓아서 할 때는 정도 50등까지 가봤는데. 50등? 구라치지 마. 아 진짜요?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는 안 해요. 오 나도 안 해. 네 맞아요. 오버워치는 할 게임이 안 돼요. 재미없더라고 난. 사실 해보 네, 시작도 맞아요. 안 해봤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저도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저예요. 에드먼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 저번에 그 800통 걸었다 실패하는데. 800통? 그 아쉬워가지고 에스크까지 했잖아요. 야, 좀 오버 아니냐? 800통은? 좀 오버하긴 했어요. 저 그때 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800통을 했어? 롤모델로 생각하고 해보고 싶어서. 아니 진짜 800통을 했어? 네. 몇 살이야? 하다가 이제 중3 올라가요. 목소리가 왜 그래 근데? 목소리요? 변성기 지린다 너. 성인인 줄 알았어. 전화 걸으면 다 아저씨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3이라고? 네, 이제 중3 올라가요. 대박이네. 너 겨드랑이 털 풍성하지? 정글이지 솔직히. 아유 저 아예 안 났어요. 아예 안 났다고? 목소리만 그런 거야? 네 목소리가 좀. 키 몇인데? 키가 165 정도. 중3에 그 정도면 괜찮은 키 아닌가? 아닌가? 뭐를 작은 편이 있어요. 형 이번에도 2분 통화예요. 2분 통화야. 40초 남았어. 일단 형 일단 구독자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 진짜 축하드릴게요. 그래. 야 너 닉네임이 뭐냐 근데? 댓글 남기니? 아까 저 모짜렐라 걸렸다네. SCRT요. 아 그게 너구나. 네 그 문제사비 모짜렐라일 건데. 아 네 닉네임은 네. 많이 봤어 내가 댓글 남긴 거는. 기억은 합니다. 네, 그 닉네임은. 많이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보고 친구들도 보니? 네, 제가 친한 애들 안 된 거의 다 전파를 하고 있는데 보는 새끼 한 명밖에 없어. 네, 계속 보라 할게요. 아무튼 뭐 전화 걸린 거 축하하고 이번에는 몇 통만 해서 성공했니? 이번에는 한 100통 정도. 아우, 아주 좋아요. 예. 아무튼 뭐 2분이 지났으니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개 많이 오네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모두모 에드모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너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니? 한 번만요. 두모두모 에드모 헛헛헛헛헛
형, 제가 고민이 있어요. 아, 고민 상담은 하지 않는데 일단 들어는 보겠습니다. 제가 중인데 털이 너무 많아요. 털이 너무 많다고? 제 목소리는 초딩 같은데 털이 너무 많아요. 지금 겨털 너 정글이야? 정글러야? 네. 배꼽 털도 왔어요. 야, 그 뭐 털 많은 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거야. 나중에 가면 좋을걸? 너 잘생겼냐? 아, 하늘만 하죠, 제가. 목소리로 봐선 방구석 여폰데 이거. 여자친구 있니?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너가 여자친구 있었다고? 네. 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진짜요. 진짜 있었어? 네. 아, 그래? 왜 헤어졌어? 털 많아서 혹시? 아니, 여자친구 목포로 이사가서. 아, 그래? 슬픈 이별이네. 네. 그 뭐 털은 네. 언젠간 나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널 정글러라고 부를게. 네. 이분이 됐으니 전화를 끊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그래,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해줘. 목감기 때문에. 어, 뭐라고? 목감기 때문에 말이 안... 목감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고? 목이 쉬었어요. 목이 왜 쉬었어? 목감기 때문에요. 뭐 그럼 전화를 하면 안 되지. 쉬어야지. 양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할 건 아니고. 몇 살이니? 우리 어린이 네? 몇 살이에요? 저 21살이요. 21살이라고? 어린이가 아니고?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애기야? 아, 저 원래 전화성 타는 애기 목소리. 아, 그래? 왜 목감기가 네, 걸리고 그래? 약은 먹었니? 네. 약 먹었어? 네. 오빠 밥... 약 잘 챙겨 드셔요. 밥은 먹었고? 네. 목소리 진짜 애기다, 근데. 진짜 전화성만 타면 이렇게 돼요. 신기하네. 실제로는? 그냥 여자 목소리죠, 뭐. 아닐 것 같은데? 전화 몇 통 걸었어? 네? 전화 몇 통 만에 성공했어? 전화 됐다면요? 153번이요. 153통? 네. 별로 안 했네.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저 이투리님 사정이에요. 서정? 네, 황서정. 황서정? 아, 너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제 댓글 많이 남기는 사람들은 다 닉네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정아. 약 잘 챙겨 드셔요. 그래, 서정아. 너도 감기 빨리 낫고 목소리 참 귀엽네. 사랑해요. 어, 그래. 나도 사랑해. 빨리 나아요. 어, 그래. 끊어. 신기하네,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완전 애기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그래. 예, 네, 안녕하세요. 떡밥이제 로이저입니다. 시발. 대모야, 아프리카 몇이냐? 아프리카 안 하는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라고. 뭔 개소리를 하세요, 로이즈 형. 대모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로이즈 형, 형 저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반말 찌끄리세요? 뒤지게 맞고 싶으세요? 대모야, 몇 살이냐? 너 유튜브 몇 달 생겨 보지? 아니, 야, 안 똑같아. 그만해. 존나, 진짜. 유발라, 마. 어른이 말하는데 뭐 하는 치야. 아, 제가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BJ 로이저입니다. 끊어, 이 새끼야, 진짜. 안 비슷하다니까 존나 계속하고 있어. 뭘 다시 할게요, 야. 어? 인생도 다시 할 거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헐, 대박. 누가? 저 된 거예요? 에? 뭐라고요? 누구신데요? 지금 연결된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저... 울산에 사는 18살이. 반갑다. 네. 전화 몇 통 했니? 저 전화 엄청 많이 했는데. 200통 넘게 했어? 129요. 에이, 별로 안 했네. 아, 진짜요? 지금 막 한 300통, 400통 이런 사람들 아주 널렸어. 넌 운 좋은 거야. 남자친구 있니? 네, 있어요. 있어? 네. 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친구가 있다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 없어. 남친하고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별로 안 됐어요. 한 2주? 그러면 2주밖에 안 됐어? 네. 그럼 에드머 사랑해 해줘. 에드머 사랑해. 그래. 별로 안 내켜 하는구나. 아니에요. 영상 저 3일째 보고 있어요. 아, 3일밖에 안 됐어? 그 계속 다른 거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었어. 정주행 한번 해야지. 네. 할 거예요. 그래, 뭐 남자친구랑 연애 이쁜 연애하고 헤어지지 말고. 네. 그 영상 좀 잘 봐라. 남자친구랑 같이 봐. 남자친구. 아, 근데 중간에 좀 이상한 드립 같은 게 많이 나왔어. 같이 보여줬죠. 아이, 좋은 거야, 그런 게. 잘 지내고. 네. 다음 전화 갈까요? 여보세요? 야동 꺼. 진짜 팬이에요. 어디서 몇 살이세요? 잠깐. 기다려봐. 너는 13살의 남자야. 제가요? 어. 좀 낮은데. 좀 낮아요. 9살이니 혹시? 11살이에요. 11살의 남자? 네.
역시 맞았어. 이제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남자와 성인 여자 목소리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전화 받자마자 왜 신음소리 냈냐 근데? 아, 신음소리 낸 게 아니라 기뻐서 그런 건데. 학교 생활 재밌냐? 재미없어요. 거의 뭐 조카급이네. 너 지금 네 나이면은. 선생님 뭐... 인성이 너무 쓰레기예요. 선생님 인성이 너무 쓰레기라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돼. 내가 선생님이면. 너무 나빴어요.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 어떨 것 같아? 어... 넌 뒤졌어 나한테. 야 말을 못해 왜? 그러게요. 그러니까 2분이 지났어. 너가 그렇게 어영부영 하는 동안. 네. 야 선생님 인성 쓰레기라는 그런 말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마. 말 안 해요. 나중에 가면 너 후회하겠다. 부모님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얘기해. 아무튼 학교 잘 다니고 방송도 잘 네. 보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 다음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방송 소리 좀 꺼줄래? 네 저 껐는데요. 아 방금 들려가지고. 아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한번 용서해 줄게. 부모님. 몇 살이니? 저번에 전화데이트 할 때 저 한번 받았던 사람인데요. 14살인데 남자예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부모님 노래 틀어가지고 홍보하고. 잘했네. 막 복싱장에서 관장님한테 부모님 홍보하고 그랬던. 나 그 복싱 한다던 애 기억난다 너. 저번에 전화했던 네, 거. 막 맞짱까지 하셨던 맞아요. 맞아. 행복하다. 아 기억이 나네요. 예. 예, 다 시청자들도 몇 명 기억할 거야 너. 그 복싱 한다는 중딩. 예, 드모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막 드모님이 뭐 막 공연할 때요. 막 어른들만 오게 하잖아요. 그랬나? 근데. 막 청소년도 막 오게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가 내가 주최한 게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도 올 수 예? 있는 공연으로. 네. 감사합니다. 복싱 잘하고 있니? 너 취미야 아니면 선수로 하는 거야? 취미요. 아 취미야? 학교에서 좀 너 애들 네. 좀 패고 다니니 그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야, 애들 괴롭히면 안 돼. 애들 안 괴롭혀요. 너한테 시비 거는 애들도 없고? 네 없어요. 야 그건 좋겠다. 일도 안 덤벼요. 그러니까 누가 못 건들겠네? 복싱한다고 하면. 네. 그 힘으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앞으로도. 네. 너 고등학교 가면 또 막 애들 괴롭힐 수도 있잖아. 좀 체격 커지고 하면은. 네. 그래, 좀 약한 애들 지켜주고 항상. 네. 그래 정의의 사도가 되길 바란다. 네. 형 마지막으로 두마두마 애드모 한 번만 해줘요. 두마두마 애드모 헛헛헛헛헛헛헛헛 끊어. 네. 저는 이렇게 그 제 시청자들은 이렇게 좀 약간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뭐 이런 애들은 되게 착하잖아요. 약간 이런 학생들만 있으면은 그런 급식충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일부 그런 몰지각한 녀석들 때문에. 좀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희 혹시 네, 애드모 왔나요? 네 누구세요? 누구시라 뭐라고요? 저희 혹시 애드모 왔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예, 거짓말입니다. 저 누구세요? 차 빼달라고요? 네? 차 빼달라고요? 뭐라고요? 아 누구신데 밤늦게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시죠? 자기야. 누구야 이거? 야, 너 남자지? 나 신기해. 너 남자지? 자기야. 얘 남자야 여러분 지금 얘 남자야. 목소리가 이거 딱 한 중학교 2학년인데. 아, 여자예요. 아 여자야? 어디서 몇 살이시죠? 아 목소리가. 아 대박. 아 남잔데? 저 몇 번 걸었는지 물어봐줘요. 몇 번 걸었니? 3,000번. 3,000번? 아 구라 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 진짜. 마치 그것처럼. 몇 살이니? 24살이요. 24살? 아 그럼 여자 맞네. 너 어떻게 좀... 오빠 나랑 연락한 지 꽤 됐으면서. 뭔 개소리야. 누가 들으면 진짜. 아, 너 이름이 뭔데? 저 화랭이요, 화랭. 뭐라고? 화랭. 화랭? 너 댓글 남겨? 화랭이라고. 맨날 눈팅만 했어요. 아, 그래? 왜 댓글 안 남겼어? 너 서울 사냐? 저는. 저는 호주 살아요. 뭔 갸소리야, 진짜. 아, 진짜요, 지금? 호주 산다고?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 산다고? 호주 어디? 왜? 네. 호주 어디? 안 알려줘. 뉴카서? 아 뭐야? 다이마이트? 야 공연 왜 안 왔냐? 여기? 서울 살잖아. 네. 자기야.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어제 잘 들어갔어? 아, 어제 너 너무 취했더라. 있었잖아. 어제 너 너무 취했더라. 어? 같이 있었잖아. 아. 아침에 가놓고 웃는 소리야.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내가 먼저 끊을게. 그래 끊어. 안녕. 재밌네요 여러분. 깜짝 놀랐네 처음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다. 우와 신기하다. 뭘 우와 신기하. 영혼 존나 없네. 몇 살이니? 중2요. 중2? 네. 전화 몇 통 했어? 통화 중만 한 300번? 에드마 전화 연결된 소감을 시청자분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죠. 와우 놀라워요. 근데 저 아이스크림 한 입만 주세요. 아니 줄까? 그래 알았어 잠깐만. 네, 아가리 첫 벌리고 있어봐. 쑤셔 넣어줄 테니까. 이 새끼. 징그러워. 하고 있는 거 맛이 미치겠다 진짜. 이 새끼 존나 징그러워. 자 먹어 여기. 어유 맛있어라. 떨어진다 젠장.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수고했다. 징그러워. 다음 전화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100통 넘게 해서 된 건데. 100통 넘게? 겨우 100통? 네요. 많이 했는데. 아니야 지금 막 500통, 600통, 막 700통, 2000통. 맞아요? 네 2000통은 아니라. 그건 좀 오바지? 네. 아무튼 너도 운 좋게 지금 너무 빨리 된 거야. 아 그러게요. 형 근데 방송이랑 완전 목소리 다르시네요. 좀 전화 목소리 좀 별로니? 네. 이씨발. 몇 살이니 너? 저 이제 18대요. 18? 예. 고등학교 2학년? 공부 잘하니? 예. 아니요. 특성화라서 안 하는데. 싸움은 잘하고? 아니요. 개 찐따인데요. 빵은 잘 배달하니? 아니요. 저 완전 왕따라서 애들이 안 건드려. 아 진짜? 건들지도 않는 그런 왕따야? 괴롭히지도 않는? 예. 거의 뭐 무슨 어둠의 기운을 풍기는 그런 사람? 예. 건들면 왠지 저 새끼는 존나 찐따긴 한데 건들면 진짜 살인 난다 이런 애들? 막 왠지 그 정도는 아니고 가방에 칼 들어 있을 거 같고. 그런 비주얼? 특성화가 뭐야 근데? 요리하는 쪽. 아 너 요리사가 꿈이야? 예. 그러면 네가 나중에 요리해서 내가 그거 먹방하면 되겠다. 아 진짜요? 드실 의향 있습니까? 아 있지. 내가 아주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해 줄게. 맛없으면 먹다가 그냥 뱉어버릴 거야. 아무튼 뭐 요리 인연이 된다. 그래 열심히 하고. 예. 공부 열심히 마지막으로 저한테 욕 한번 해주세요. 끊어 이 씨발년아. 이거 욕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뭐야 범비야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냐 너? 뭐하고 있어? 야 뭐하고 있었냐고. 뭐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 예?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심심해서요. 몇 통 만에 성공했어? 100통 안 했어요. 100통 안 했다고? 예. 운이 매우 좋네. 예 저 몇 살이에요? 너 남자지 일단. 아니요. 여자야? 네. 여자면은 너 17살. 아니야? 네. 몇 살인데? 16살. 뭐야 뭘 거의 맞췄구만. 무슨 뭐 실망했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어. 어이없는 애네 이거 진짜. 왜 네. 노래 무슨 노래 부르고 있었니? 네 알아서 뭐 아니야. 어? 아니 에? 무슨 노래 부르고 있었어? 알아서 뭐 아니야.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내가 좀 물어보면 안 되냐? 무슨 대화 할 건데 그럼 나랑. 어? 아니 노래 불러주실래요? 아니 내가 부를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 불러줘요 저기요. 왜? 저 이제 중3이거든요. 저기요가 앞으로... 뭐야 저기요가. 아니 시험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할게요. 저 학교 생활 잘하라고 좀 해주세요. 너무 성격이 급한 거 아니니? 아 지금 떨려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학교 생활 잘하고 항상 내가 네. 저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네 안녕히 계세요. 굉장히 정신없는 친구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다. 뭘 야 400번 했는데. 야 운 좋다 너? 40번 말고 400번이요. 아 400번? 야 뭐 전화가 걸릴 것 같은 그런 촉이 있어? 그냥 개뽀로. 그냥 운빨이야? 그냥 계속 존나게 걸다 보면 되는 건가? 뭘 여자만 오래 하네야 또 다 똑같이 2분 채우고 있구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들이 너무 불만이 많네. 어떻게 해야 되니? 몇 살이니 너? 저 이제 18이요. 빼놔. 대답을 안 하는데. 여보세요. 저 방금 복싱 다니던 친구인데요. 칼말이 있어서 한 번 한마디 하는 걸 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두 번을 또 성공했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안 돼서 아주 지금 안달인데.
아 진짜 진짜 제가요 그 그림을 그려드린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요 이메일을 모르고 캡처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메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 이메일 내 유튜브 그 정보에 들어가면 이메일 써져 있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두 번이나 했냐 얘는? 아 여보세요 노래 부르지 마. 어 여보세요? 어 노래를 왜 부르? 왜 다들 여자애들은 노래 부르고 있어 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한 70통 받았는데 갑자기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반갑습니다 일단. 저 대구 사는 18살이에요. 대구 사는 18살? 한 이제 거의 100통 다 돼갔어. 근데 너 근데 빨리 된 거야. 아 진짜요? 어 지금 난리 났어 사람들. 지금 존나 질투심에 아주 거의 무슨 칼부림 나게 생겼어. 대구 사는 18살은 다 죽이게 생겼다고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었니 혹시? 어 그거 듣고 싶어요. 뭐? 헛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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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여자가 받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얘 지금 18살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뭐 받아주든가 하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혼자 난리도 아주. 이제 빨리 끊어요.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오, 너 착하다? 에, 제가 70분 넘게 통화해보면 그 느낌을 알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 잘 살고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네. 고맙습니다. 아, 뭐 여자한테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격지심 있어? 내가 여자랑 통화하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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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야? 에드먼님이세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어머. 뭘 어머야, 영혼 없이 차분하게. 이거 방송이랑 조금 밀리죠? 네, 그렇습니다. 우와. 몇 살이시죠? 저 지금 저 24살이요. 24살이요? 아, 나 25살 됐구나. 아, 네. 25살이요. 네. 어디 살고 있죠? 저 경기도요. 공연은 왜 안 왔습니까? 아, 저 지금 공부 중이어서. 무슨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잘 못 가요. 그런데가 뭔데? 쓰레기 같은 곳? 아니. 놀러 가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그냥 취업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공무원? 어, 영어랑 중국어? 그래서 요즘. 니하오. 니하오, 니가 시발려나? 욕한 거 아니고 이거 어. 밥 먹어. 아, 욕한 게 아니고 그 밥 먹었냐고 하는 그거 중국어 맞잖아, 그지? 니치발러마? 어, 이거야? 시발러마. 공부하고 있는데 내 방송 때문에 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니요, 기분 전환할 때 유튜브 보고 있어요. 개 씨발르마, 밥 먹었니? 밥 먹었고? 아, 그, 예, 밥 먹었는데 저 근데 진짜 조금 전화했는데 받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몇 통 했대나? 저 7통인가? 7통? 네. 아주 지금 채팅창 난리가 나. 저 자다가 일어나서 라이브 보고 일어나서 지금 전화한 거거든요. 아주 난리가 나겠네 지금 사람들 열받아서. 아, 대박. 아, 완전 좋다. 지금 막 300통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사람들. 어? 아, 그니까요. 쉬발러마, 밥 먹었니? 밥 먹었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밥 먹었다고요. 그래, 그래. 아무튼 뭐 2분이 넘어서 예, 전화는 이만 여기까지. 네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화이팅 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요. 7통하고 됐대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 예,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네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된 거야? 어, 된 거야. 여보세요? 대박.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광주 사는 15살이요.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진짜요? 뭐가 진짜요? 야, 어디냐고. 경기도 광주인 전라도 광주인 어디냐니까 뭘. 아, 진짜요? 광주 산다고. 맞아요? 전라도요. 아, 전라도 광주? 전라도 사투리로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근데 솔직히 서울이나 전라도나 똑같아. 아, 그래? 서울 사람 믿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온 거야? 서울 왔었어? 전라도도 서울 다 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겠지. 오는데 뭐 네가 무슨 서울 여자 이쁘지 않다길래. 아니, 서울 여자들은 다 얼굴 고치지 않아요?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얘는 또. 안 그래요? 안 그래. 무슨 뭐야, 광주에는 뭐 성형외과 없냐? 아니, 있는데. 뭐 뜬금없이 지금 지역 감정 폭발하고 있어. 왜 그래? 아니, 먼저 지역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럼 그냥 지금 다 물어보고 있어. 어디 사는지 그냥. 아, 그래요? 어, 왜 혼자 갑자기 지역 감정 폭발해서 왜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해요. 어, 그러지 맙시다, 진짜. 예? 내가 전라도 광주에 공연도 갔던 사람인데. 어? 어, 진짜요? 그래. 그 무슨
어디 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무슨 되게 큰 공연장 같은 거 있어요. 아, 그 유튜브 올린 거 봤어요. 거기서. 그 막 형 친구들이랑. 2분은 지났고. 형. 마지막으로. 욕 찰지게 잘 가라고 주세요. 욕 찰지게 뭐 해달라고? 잘 가라고 주세요. 잘 가이 개년아.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에드머님이세요? 네네. 우와, 신기하다. 성인 남성분이시죠? 예예, 저 남자예요. 그러니까 네. 성인이죠, 성인. 저 올해 20살이요, 형. 아, 이제 20살? 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아저씨 같네? 네? 뭐라고요? 목소리가 좀 아저씨 같다고. 내 목소리 잘 안 들리니? 아니요, 잘 들려요. 근데 아저씨란 말 때문에 발끈했거든요, 지금? 예? 알았어. 형. 제가 형 유행어 따라해서 10인사 됐어요. 감사해요, 형. 매번 감사해요, 진짜. 뭐 한다고? 형 유행어 따라해서 인사 됐다고요, 인사. 어디서? 네? 어디서 따라했는데? 글쎄요. 학교에서? 네. 나 개찐따인데 어디서 인사 됐지? 예? 너 좀 찐따지? 네. 개찐따예요. 친구 없지? 네, 형이 친구 돼주실래요? 저 친구 잘할 자신 있는데. 아, 미안해. 나 지금 친구 꽉 찼어. 아, 튕긴다. 어? 더 이상 친구 받고 그럴 게 없거든? 네. 내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볼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해보라고. 내가 자주 쓰는 말. 수염 때문에 아직 아니고 그냥 아재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시판 아재, 걔 시판 아재. 분노 조절 장애 자막 뜨고. 아, 그거. 아, 그걸 할 줄은 몰랐네. 그 얘기 들었어? 어? 무슨 얘기? 다리 추천 거야? 그 새끼 뒤졌대? 응? 왜 죽었대? 그 에드머 총각 전화 받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뒤졌대? 아, 잘 뒤졌다. 고졸 백수 병신 새끼. 너 고졸 백수야? 네, 고졸 백수예요. 대학교 못 갔어? 네, 저 개찐따라고 했잖아요. 아니, 개찐따면 대학교 못 가니? 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튼 야, 그 전화해줘서 고맙고 2분이 지나서 예, 다음 대기자가 많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해? 그래. 사랑해. 아니야, 이건 좀 이상했다. 죄송해요,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네. 웃긴 놈이네, 이거.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세요? 반갑다. 아, 형. 나 아까 욕해달라 하는데. 너도 두 번째야, 지금? 예. 네. 어떻게 두 번씩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네. 모르겠네. 그러니까, 뭘 욕해달라 했는데, 왜, 또 뭐. 형. 유튜브 지창력 있잖아요. 그분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누구? 집창녀. 아, 집창녀? 네. 아니. 그 연락을 뭐 따로 하는 그런 게 아닌데? 알았어요? 그거 스카이프로 전화한 거였어.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야, 됐고, 야. 너무... 야, 기다리는 사람 솔직히 많아서 두 번은 솔직히 1분이면 끊자, 그냥. 인정하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둠화, 에둠화트 형님. 목소리 왜 이래, 진짜.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인천 사는 24살입니다. 24살이요? 네. 너 나 실제로 알지? 모르는데, 형님. 네. 형님. 네. 인생이 시가 그렇게 좆같죠? 술 먹었니? 조금 마셨는데. 형님. 너 자살할 것 같다, 곧 있으면? 형님. 인생이 너무 고달프네. 너 군대 갔다 왔어? 갔다 왔습니다. 뭐 여자친구는 있고? 여자친구 지금 없습니다. 있던 적은 있고? 그건 아닙니다, 형님. 인생은 왜... 진짜 자살할 것 같은 목소리네. 대단한 남자님. 뭐 학생인가요? 학생입니다. 인생 뭐 좀 고달프니? 아니요, 조금 아니요. 많이? 많이 왜? 뭐가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야, 뭐 술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얼른 씻고 자렴. 다음날 스킨든.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 앞으로도 잘 봐줘. 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되게 진짜 취한 것 같은데.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완전 팬이에요. 저도 팬입니다. 몇 살이시죠? 저 21살 되고요. 대구 그 팬들이 굉장히 많네. 대구 한번 가야겠어. 대구 가서 저기 땅땅 치킨 좀 먹어야겠는걸? 지코바도 먹어야죠. 지코바는 대구가 아니라 부산 아닌가? 부산이어도 대구도 맛있어요. 빨리 대구 놀러 오세요. 그럼 뭐 너가 놀아주게? 아니요. 남친구 있니?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남친구 있니? 네, 있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지금 얼마 됐는데, 군대 간 지? 어제 수료식했어요. 어제 수료식했다고? 네. 얼마 안 됐네, 간 지? 네, 얼마 안 됐죠. 기다릴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지, 남자친구가 너무 보면. 힘들잖아요. 야, 이 얼마 안 됐잖아, 이제. 근데 그게.
사귄 지는 얼마나 됐는데? 힘들잖아요. 어, 한 200일 다 돼가요.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구나. 뭐 한... 영상 그거 광고도 열심히 보고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저 이제 끊을게요. 그래, 알았다. 네. 군대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머입니다. 에드머의 라디오 FM89023.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아, 저 윤정이에요. 순천. 아, 아, 윤정이? 아, 반갑다. 아, 진짜. 너무 잘... 힘들어요. 몇 통 했니, 전화? 저 지금 100번, 100 얼마 했어요. 뭘 힘들어. 근데 지금 막 500번 하고 600번 하고 그러는데. 아, 어떡해. 아, 오빠, 진짜. 아니, 풍년 보러 갔을 때. 그, 너무 DJ 하는데 열심히 어.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랬어? 아, 네. 너, 그때 몇 시에 갔니 집에? 저 그때 저 5시까지 그 다 놀고 갔잖아요. 아니 아니 그 다음날 응? 어디서 놀다 갔다고? 아, 네 저 5시 차 타고 갔어요 집에. 그러면 너 그냥 서울에 놀러 온 거 아니면 내 공연을 보러 보기 위해 왔다가 온 김에 놀고 간 거야? 당연히 오빠 그 뭐냐 보려고 서울 와서 그렇지? 온 김에 놀다 간 거죠. 그 언니라고 그때 목적은... 같이 온 사람이? 네. 에? 친언니라고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네. 아, 언니랑 같이 내 방송 보는 거야? 네. 야, 순천에서도 왔는데 부산에서 오지 않은 저기 어떻게 생각해? 안 돼요. 그만. 순천에서도 왔는데 부산에서 와야지. 아, 뭐 못 오는 사정이 있었겠죠? 아이, 그렇게 지금 물러나지 마. 다음에 공연하면 또 올 거니? 네, 저 그때는 뭐냐 첫째 언니 데려갈 거예요. 첫째 언니? 네. 첫째 언니 몇 살인데? 26. 이뻐,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아, 꼭 데려, 꼭 모셔오고. 네. 어, 그 저기 다음에 꼭 다시 보자. 귀여운 네. 윤정이. 윤정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 잘 자고. 와. 안녕. 아, 네. 잠깐만.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이거든요. 지금부터 딱 세 통만 받고 끊도록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아프고 편집도 해야 돼요. 헐. 뭘 허리야. 허를 받자마자. 어, 대박. 뭘 대박이야 또.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헐. 진짜? 애들 언니? 아,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창원에 사는 17살. 남자야, 여자야? 여자. 여자라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 바로 생방 보고 전화 걸었어. 아, 뭐야, 그럼 몇 통 만에 성공한 거야? 저 아직 100통도 안 했는데. 100통도 안 했다고? 네. 지금 막 기다리는 사람 500통, 600통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방종할 거거든. 저 근데 엄청 신혼만 두 번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상한 여자가 영어로 막 얘기하던데. 저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두멋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둠헛둠헛둠헛어 대박. 에둠헛헛헛헛아저 되게 반했어요.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에드원님은요? 지금 있어요? 남자친구 없는데? 아 여자 아니 없어. 왜? 나랑 사귀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긴 하지. 미성년자는 조금 곤란하지. 에드원님 너무 아저씨. 아, 오케이. 아, 이름이 대박. 진짜. 그래, 뭐 한 그 정도 나이 차는 아저씨라고 할 수도 있지. 뭐라고 했니? 저 오빠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 오빠라고 해라. 아저씨는 좀 오빠지. 솔직히 내가 생긴 게 아저씨는 아니지.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여러분. 아, 저 근데 에드원님 막 방송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말투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런 말투가 설레? 네, 아무튼 잠깐 저도 약간 또라이 끼가 있나 봐요. 친구들도 내 방송 보니? 네, 봐요. 저 친구들 소개로 봤어요. 스킨들 순살 크래커 먹는 걸 반해가지고.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해. 네. 전화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주행했어요, 저 영상 다. 그래, 아무튼 2분 넘어서 다음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어디 사는 몇 살이니? 저 용인 사는 12살이요. 에버랜드? 네. 아니요. 12살이면 뭐 초등학생인가? 네. 13살이구나. 한 살 더 먹었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네. 이제 6학년이죠. 뭐 학교 왕선배네? 그쵸. 싸움 잘하니 너? 아니요. 친구는 많고? 네. 학교 생활 재밌어? 아니요. 좀 인생이 좀 힘드니? 네. 지루하고 따분해요. 요즘 애들 요즘 초등학생인데 지금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가지고 유튜브 하고 싶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완전 개씹 슈퍼스타 돼 있을 텐데. 그래 안 그래? 아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내 거 보냐? 모르겠어요. 아 몰라? 너가 말을 안 했구나? 네. 왜 내가 쪽팔려? 아니요. 그럼 홍보해야지. 내일부터 홍보 들어가야지. 응? 네 신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너 남자 맞지? 네. 너 나이 때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가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다기보다는 뭐 좀 약간 너 나이 때는 여자랑 남자랑 구분이 안 가거든. 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저기 뭐 고기 반찬 안 나왔다고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아니 저 채소를 더 좋아해요. 아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네. 새끼 할 말 없게 만드네. 아무튼 2분이 다 돼가지고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애드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뭔데 또? 그 두모두모 한 번만 해고 끊어주세요. 그거 나 지금 한 30번 했어. 두모두모 애드머. 마지막 전화인데요 여러분. 자 과연 마지막 전화는 어떤 분이 하게 되실지, 마지막 전화는 누가 장식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여보세요? 헐 대박. 어우 대박.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누구라고? 금비. 너 금비야? 아, 저 머리 아파서 누워있다가 전화통화 한다는 거 보고 바로 걸었는데 바로 됐어요. 너가 마지막이야 대박. 지금. 아, 진짜요? 야, 사람들 약 올리지 마. 지금 계열 받겠다. 예, 대박. 여러분 지금 한 번만에 됐대요. 대박이다 진짜. 충창이 아주 난리가 나겠구만. 아,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렇게 막.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살해당할 수도 있어. 와, 개이득. 요즘 뭐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텐창 났어요. 죽을 텐창 났어? 죽을 병이니? 에? 죽을 병이야? 아, 아니에요. 죽을 부모님이 네? 아니. 아니요. 야, 너 네. 아파서 못 온 건가? 네, 가족 여행 갔어요. 아, 그래? 아쉽다. 그때 진짜 개재밌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꼭 갈게요. 야, 조만간 그 관리자 모임을 개최를 하도록 할 테니 그때는 빠지지 말고 네. 꼭 참석하도록 하시게. 네. 요즘 뭐 아니 뭐 끊으려는 건 아니고. 끊는 것처럼 말투하지 말고. 네. 와. 아직 2분이 안 돼. 너가 마지막이거든. 대박이다 진짜. 마지막에 장식하니. 네, 오늘 다 쓴 거 아닐까요? 내일 로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그래야겠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방송 없으니까 너희 관리자들도 한 일주일간 쉴 수 있겠네. 아쉽다. 개 같은 애드머 방송 관리할 필요 없지. 마지막은 전해요. 그렇지. 대박. 하늘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사실 오늘 나 네. 죽어. 내일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없니? 화이팅. 죄송해요. 영혼이 너무 없다 너. 야, 그 전화 못한 시청자들을 위해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죄송하고요. 저는 올해 오늘 다 썼으니까. 야, 너 저번에 안녕하세요. 저번에 했었나? 네, 했었어요. 그때 몇 통 걸어서 됐니? 230몇 통. 이번엔 그냥 한 통? 네. 운이 좋구나. 대박. 그래, 아무튼 뭐 잘 자고 약 챙겨 먹고. 네, 부모님도 아프지 마세요. 그래. 네. 아이. 자, 전화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못 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스카이프를 껐기 때문에 더 이상 전화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 없이 바로 그 라이브 생방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저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전화 뭐 안 되신 분들도 다음에 이거 제가 자주 할 테니까 그때 또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면서. 네, 오늘 전화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다들 매너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아마 영상은 제가 계속 올라갈 건데 그 라이브는 아마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저기 그거 하지 마시고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라이브 못하니까 그동안 좀 못 본 영상 정주행도 좀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저 몸을 회복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애드머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